LA 한인회는 정관과 선거 규정 개정안에 따른 한인사회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공청회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LA 한인회는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소개와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는 단지 1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관심은 매우 낮았습니다. 길민택 공청회 위원장은 개정의 주요 부분은 회장 입후보 자격이 강화됐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기존 LA 카운티 거주 2년에서 10년은 회장 후보에 대한 제안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다 이거야. 네? 그렇게 뭐 10년까지 그렇게 오래 잡고 말고 현재 2년으로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 2년은 됐다. 한 5년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에 공청회 위원회는 10년은 LA 한인사회에서 생활한 사람이 좋을 것으로 보지만 의견을 수렴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입 후보 등록 비용 10만 달러를 3만 달러로 줄이자는 의견과 한 번이라도 한인회 선관위를 역임한 인사는 선관위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위원회는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청회는 없고 수렴된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선 한인회 정기이사회에서 한인회 이사 50%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사실상 큰 변화는 적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공청회를 뭐 하고 또 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한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마 혹시 이제 또 차기 회장단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또 좋은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 한인들은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의 역임을 위한 정관이 개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과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도 다음 공청회가 언제냐는 질문에 위원회는 다음 공청회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입 후보 등록 기준이 강화된 채 개정안 공청회는 수순이었다는 지적에 위원회는 현 개정안의 변화는 사실상 다음 회장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